자애로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3년 5월 20일 22시 20분입니다. 이곳 장자도에 있는 천년의 나무에 와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렇게 이 형상이 크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야간에는 이와 같은 불빛의 천년 고목의 나무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셀카나 혹은 SNS에 아주 유명한 곳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명소이기도 하고 또 저녁에 야경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뭐 거의 사람들이 없고 뭐 야밤이다 보니까 아직 코로나가 거의 끝났던 시점에서 이쪽은 크게 아직 상권이 좀 성수기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더 승행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펜션이나 이런 걸 봐도 기존의 예약률이 거의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두 팀? 한 팀? 뭐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된것 같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관광 투어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포토존으로 유명하고 천년 나무 아래서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할머니가 된 전설이라는 장자도 천년 나무의 전설처럼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SNS 돌리고 기념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사진을 아이고 한번 찍어봤고요. 저녁에 이곳은 뭐 거의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한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나무와 전설과 한번 드물어서 이곳 선유도 일대에서 저희 이제 장자도 쪽에 숙박을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해서 어쨌든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도 매우 좋긴 하지만은 손님이 너무 없어 지역 경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내수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곳도 어떤 성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좋은 어떤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촬영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